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77번과 78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autumn, 가을이죠. 가을이, 자, mellow라는 그 형용사에다가 er 붙였는데, 여러분, mellow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익은이란 뜻이 있죠, 익은.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은에서 좀 파생을 해서 원숙한이라는 뜻이 있고, 원숙한. 그리고 과일도 익으면은 아주 좋은 과일 향이 나죠? 그래서 향기로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숙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을이라는 것은 ER 붙었으니까 더욱더 원숙한 계절이래요. 자, 그리고 What we lose in flowers. 자, 요게 지금 명사절로 원래는 목적어예요, 얘가. 예. 뒤에 보시면은 위가 나오고 목을 대는 괄호로 묶어줘야 되고 개인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와야 되죠 여기에. 근데 이 목적어가 지금 강조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빼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삼형식과 오형식이 목적어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사형식도 있죠. 물론 사형식도 있는데 이렇게 삼형식과 오형식에서 목적어 있고 그리고 오형식은 이렇게 보호가 있는데.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뺍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목적어를 앞으로 빼도 여기에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도치라는 거는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형식과 이형식은 다르죠. 일형식과 이형식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보어라던가 부사구를 앞으로 옮기면 도치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삼형식 그리고 오형식 4형식도 적어드리면, 4형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인데, 이 직접 목적어를 갖다 앞으로 빼는 거죠. 예, 그럴 때도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목적어를 앞으로 옮기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꽃에서 잃어버린 것.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개인이니까. 그런데 more than은 여기에서 부사로 그냥 대단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단히 또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more than이 뭐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또는 그 이상으로 얻게 될 겁니다. 뭐에서? 열매로. 그래서 여름에는 꽃이 봄과 여름에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을이 되면은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 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At the age of 90죠. 90살의 요 사람이. 자,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이죠. 예. 컴마 다음에 ing는 그냥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해도 되고 또는 접속사, 생략된 접속사를 떠올리면서 해석을 해도 되는데 뭐 질문 받았을 때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를 질문 받았습니까? What was the happiest time of his life예요.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것이 어떤 시기였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이 90살에 이 폰텐넬레네요. 그죠? 발음하기도 어렵고, 제가 지금 앞에 구안화사가 왔어요, 얼굴에. 그래갖고 지금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강의를 찍고 있죠. 예, 아주 대단한 열정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말을 했어요.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알지 못한다고. 뭐를 알지 못해요? That he had ever been much happier. 자, 뭐예요? 더욱더, 그러니까 훨씬 더 행복, 지금, 그러니까 그가 언제보다. He then was죠. then은 이제 그때죠. 그때는 이제 바로 이 사람이 질문받았던 그때죠.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때가 이제까지 있었는지, 에버는 경험이니까, 이제까지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되셨죠? 자,
자, 그 다음에 but입니다. 그러나 하고서 이제 대신인데 여러분 이 대시 어디에 걸릴까요? 이 대시 어디에 걸릴까가 좀 중요합니다. 대시 위에 지금 두 군데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대시 있죠. no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이 said 다음에 대시 생략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대신요. 여기 said에 걸리는 겁니다. 요게 아니라 예, 일단 의미적으로 그렇고요. 문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주어가 있고 이렇게 동사가 삼형식 동사인데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단 말이죠. 예. 그럴 때이 대신 생략이 가능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다음에 and나 but과 같은 등위 접속사로 또 대절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 뒤에 대신 생략이 불가하고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대절 두 개가 이 삼형식 동사 뒤에서 나열될 때 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얘는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요 사람이 90세의 나이인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삶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첫 번째로 모른다 라고 대답했죠. 뭐를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그때의 그가 행복한 것보다 그죠? 그때의 그가 행복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때가 이제까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said 다음에 걸리는 거죠? 아마도 그의 최고의 그 시기는 years, 년들이죠, 년들. 그의 최고의 시기들은 had been those, 그죠? 그때였었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those를 뒤에서 when이야가 꾸며주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언제였을 때, 55죠? 그러니까, 55살에서 75니까 75살이죠. 그러니까, 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였었을 때의 시기였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쵸? 아마도 그럴 것 같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닥터 존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place는 여기에서 이 평가하다의 뜻입니다. 평가하다. 예. 여러분, place가 평가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평가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건 뭐가 있어요? estimate가 있죠? 자, 뭐를 평가합니까? 그의 기쁨. 그 나이 든 시기에, 그죠? 노년기의 기쁨을 어떻게 평가해요?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비교급 강조죠. 뭐보다? Than those of youth죠. Youth. 바로 젊은 시절의 그것들보다. 그것들은 뭐예요? 기쁨이죠? Pleasure를 받는 거죠.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인생에서 청춘기보다 노년기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를 한 단어로 여기에서 가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가을이 원숙한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 가을에 아주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더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8번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8번. 자, since history is the story, not of individual lives, but of communities. 자, since는 뭐뭐 때문에죠. 역사라는 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나레이 법이죠.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가. 역사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it is inevitable that이에요. 자, 이게 가짜 주어죠? 예, 가짜 주어. 얘는 진 주어예요. 자, that 이하가 불가피하다. 자,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the inventions. 이게 뭐예요? 발명품이죠. 근데 어떤 발명품이에요? that figure most in the historical record이죠. 자, 꾸며주겠죠, 이렇게. 바로 역사적인 기록에 figure in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특징을 이루다. 어디 어디에 대서특필되다. 이런 얘기인데, most가 있으니까 아주 큰 특징을 이루는 거죠. 역사 기록에서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발명품들이 뭐다? 동사가 아죠? 발명품들이다. 어떤 발명품들? Affecting communications.
바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품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고 공동체들의 이야기가 역사기 때문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명품들 중에서 가장 역사 기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각을 나타내는 발명품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in the 16th century죠. 예, 16세기에 the chief new things예요. 아주 중요한 또는 주된 새로운 것들이 뭐예요? 자, 이거는 또 꾸며주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새로운 것들은 are the appearance, 출현이죠. 뭐에 대한 출현이에요? 프린트가 되어 있는 프린트된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가 이제 프린트되어서 나오는 거. 자, 그리고 또 뭡니까? The seaworthy. Seaworthy는 뭐예요? 이게 항해하기 적합한이에요. 항해하기 적합한 바다로 가는 sailing ship. 이거는 범선이죠. 예, 요것의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범선은 뭘 사용해요? The new device죠. 새로운 장치를 사용하는데 어떤 장치? The Mariner's Compass인데 이게 그냥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사용하는 그 항해에 적합한 바다로 나아가는 범선과 그리고 이 printed paper 이거의 출현이 아주 중요한 새로운 거죠. 자, formal 하게 되면 뭐예요? 전자죠. 전자는 뭘 했어요? 동사 1번, 동사 2번, 그리고 동사 3번이죠. 그리고 목적어 1번,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 잘못 칠했어. 콤마를 제가 이게 목적어 1번이죠. 그리고 이 public information 이게 목적어 2번. 그다음에 예, 이 디스커션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목적어 2번. 그다음에 end 다음에 the fundamental operation of political activities가 요게 이제 목적어 3번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 바로 printed paper가 싸게 만들었죠. 퍼뜨렸죠. 그리고 혁명시켰죠. 뭐를요? 가르침과 공적 정보와 논의 그리고 근본적인 오퍼레이션인데 뭐의 오퍼레이션이에요? Political activity의 오퍼레이션이죠. 이게 오퍼레이션이 수술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운용이죠, 운용. 그리고 작동이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작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그죠? 예, 이게 값싸게 했고 퍼뜨렸고 혁명했다 이 얘기죠. 자, 그다음에 후자는 뭐예요? 후자. 후자는 배자 범선. 얘가 만들었어요. 둥근 세계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예, 참이 좋은 발명품, 그죠? 그 좋은 발명품으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것이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